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선회계 2급 95회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이 상록상사네요. 우리 회사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에서 기업주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 사장님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1번. 다음은 상록상사의 우리 회사죠. 사업자 등록증이다.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러니까 주소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선택하지 말고 타자로 내용만 입력해라. 이런 말이 되네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요. 제가 미리 조금 체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데요. 특히 세무서장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입니다. 개업 연월일 이것은 입력하지만 이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날짜를 입력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이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하나씩 하나씩 회사명 맞고요. 개인 회사 맞고 개인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유형 간이 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죠.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개업 연월일인데요. 4월 과세 유형 전환 일자 뭐 요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상록상사 정수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업 연월일이 틀렸네요.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개업 연월일 틀려 있죠?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2014년 3월 15일 2014-03-14였나요? 1호 2014-031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사업장 소재지인데요. 서울특별시 옆으로 약간 치우고요.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택 주소가 아닙니다. 사업장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51 11. 물론 갈로 열고 청담동입니까? 청담동. 이렇게 입력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문제 없으리라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 다시 정리합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다 해보셔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누락되는 부분, 이 부분 있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치는 게 보통 사업자 등록증은 보편적인 경우 3개 또는 4개를 고치게 됩니다. 2개를 고치면 제가 보기로는 2개를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수정이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 등록의 그레처 등록 메뉴에서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레처 등록이죠. 메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레처 등록 메뉴가 있고요.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금융기관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기관 선택해 주시고. 자, 칸맞 줘서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99200. 농협이죠. 나온금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유형은 정기적금이네요. 선택해 주시고. 계좌번호 2497 그리고 25669944 입력해 주시고. 개설 은행 지점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개설 1이네요. 2020-0305. 자, 이렇게 0305 입력해 주시면 2020-0305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 그렇죠. 입력했고요. 명 입력했고, 유형 입력했고, 나 입력했고, 입력했고. 예, 입력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몇개 되진 않지만 꼭 입력이 끝나면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그레처별 초기 2월이네요. 한번 볼까요? 그레처별 초기 2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죠.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외상매출금과 미지급금이네요. 외상매출금 선택해 주시고.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고쳐주면 됩니다. 충주 상사가 틀렸습니다. 이거의 금액이 31300불, 31300불.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오른쪽 하단에 차액이 0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미지급금 선택하시고 산성 상사가 틀렸습니다. 산성 상사 금액이 15500불, 15500불. 고치고 나서
끝내기 전에 차액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먼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찾으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새로 추가로 예를 들어 볼게요. 대전을 입력하고 싶으시면 대전상사 대전 아무리 치도 입력이 안됩니다. 이럴 때는 F2 키보드의 F2로서 대전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상록상사의 전기본 재무상태표네요. 한번 볼게요. 자 전기본 재무상태표 오른쪽 하단에 있죠. 선택해 주시고 자 이것도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돈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은 이 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두 개가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왼쪽 돈이 맞고요. 지금은 하나가 있죠. 그럼 하나가 맞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돈이 맞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받을 어음이 2천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을 10만 원 설정을 해서 받을 어음에 대한 순 잔액이 1,990만원이다. 즉 이 금액이 뺀 만큼이 받을 어음에 대한 순 매출 채권 잔액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리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현금 2,100만원 그리고 현금 2,100만원 맞죠?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네요. 없죠?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입니다. 아니면 대손이라 치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109번 나타나죠. 선택해 주시고 이 금액이 얼마? 720불. 다음 두 번째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네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만원이 아니라 15불. 자 다음 마지막으로 직업어음이네요. 오른쪽에 직업어음 틀렸죠. 18020불 18020불 이렇게 고쳐주고요. 다 끝나고 나면 오른쪽 하단에 대차 차익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현금 맞는지 확인하고 체크, 당좌익은 맞는지 보고 체크,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문제지에 체크해 가시면서 보시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점표죠. 8월 16일 당사는 그랬죠. 대전산업으로부터 상품 300만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예금 잔액은 200만원이고 당좌 차월 한도는 500만원이며 그랬죠 입력은 생략한다. 자, 이 내용의 포인트는 당좌 차월이 되겠고요. 참고로 당좌 차월이란 당좌예금 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 당좌 차월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보통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 즉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 거래 내용은 상품 매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상품 300만원을 매입하고 당좌 예금으로 200만원으로 지급하고 왜 잔액이 200이니까 잔액 100만원은 당좌 차월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죠.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당좌 차월을 알고 있나요? 즉 당좌 예금 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가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상품은 계정 과목이 두 개죠. 매입할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 차 이렇게 되고요. 당좌 예금 별 문제 없죠. 됐고요. 자, 이 100만원이 당좌 차월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좌 차월. 요거 당좌 차월에 대한 개념 좀 익혀주시고요.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또는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8월 16일이죠. 일반점표 한번 가볼게요. 자, 0816 차변 13 쳤네요. 16 차변 3번 상품이죠. 상품 금액은 얼마? 3불불. 대변 4번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얼마? 2불불. 그리고 대변 4번 당좌 차월이죠. 당좌 차월 100만원. 자 입력이 끝이 나고 나면은 꼭 확인을 이렇게 차변 상품 대변 당좌예금 대변 당좌 차월 그리고 금액 맞네요. 확인하는 버릇을 꼭 가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5일입니다. 수입한 상품에 대해 인천세관에 관세 200만원
통관 수수료 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이거 잘 틀리겠네요. 의외로 지뢰 같은 게 좀 숨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취득 원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핵심 내용은 취득 원가요.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매입 자산에다가 매입 대가죠. 매입 대가에다가 자 특히 이 말입니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대 비용에는 매입 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기비용, 그리고 관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즉 관세와 통관 수수료는 무엇을 사면서 상품을 사면서 들어간 돈이에요. 부대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세와 통관 수수료를 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상품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 즉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상품 구입에 따른 부대 비용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원가에 보시면 부대 비용도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포함합니다. 상품 구입에 따른 관세 200만 원과 통관 수수료 2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이에요. 보통예금 220만 원 아무런 문제 없고요. 이 차변이 관세, 세금과 공과 수수료 비용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매입 대가에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상품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즉 상품값이란 말입니다. 다음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입력을 하면 되고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취득 원가에 관해서 알고 있나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월 5일날 입력하러 가볼게요. 차변 3번 상품이죠. 상품 금액은 얼마? 220만원 220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이렇게 되네요. 확인 9월 5일 차변 상품 대변 보통예금 220만원씩 물론 거래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문제 참 좋은 문제네요. 3번 9월 10일 신입사원에게 지급할 컴퓨터 비품이네요. 100만원을 구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포인트 없습니다. 비품을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비품 100만원을 구입하고 보통예금 100만원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도 없고요. 서비스 문제입니다. 보통예금 100만원, 비품 100만원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도 없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3번 이 문제를 실수로 틀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전산에게 이거 자격증 시험 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문제가 실력으로 틀렸다 라고 하시는 분은 회계 쪽하고는 회계 쪽과는 인연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가혹한 말일지는 몰라도 문제에서 비품도 가르쳐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가르쳐줬고 지급했다는데요. 이게 계정과목과 돈을 다 가르쳐주고 차변대변 이 자리만 잡으면 되는데 이 차변대변 자리를 못 잡는단 말은 전산에게 이급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9월 10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9월 10일 차변 3번 비품이죠. 비품 얼마? 100만원 1불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네요. 자 이렇게 보통예금하고 탭키 있죠.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탭키 눌러주시면 입력이 딱 끝이 난다는 거 팁으로 매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예금하고 엔터 한 다음에 탭키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오른쪽 돈이 그대로 받고 입력이 완료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10월 10일이네요. 성진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자, 어음이 나왔네요. 누가 발행했는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이거 따져주면 됩니다. 자, 이게 보니까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다 없다 나오지 않았죠. 이럴 때는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 발행했습니까? 성진이가 발행했죠. 남.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 되네요. 200만원 이 만기가 되어 추심 수수료 12만원을 차감하고 빼고 잔액은 당좌 예입되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음 수수료 처리가 되겠습니다. 간단 글의 내용이네요.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어 돈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을 어음 200만원 이 만기가 되어 주심 수수료 12만원을 차감한 잔액 188만원을 당좌 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어음이 돈으로 돌아올 때 수수료 처리입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떼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만기가 되지 않았을 때 떼는 거 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할인료 매각이라는 용어가 꼭 나옵니다. 지금은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어음이 돈으로 돌아올 때 수수료 처리가 되겠죠. 자, 계정과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받으러 200만원 문제없죠.
이 수수료가 뭐? 수수료 비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12만원. 그리고 당좌 예금으로 받았네요. 188만원.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들어왔으니까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좌 과목 하나 있네요. 누구한테? 승진 상사. 그렇죠?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어음이 돈으로 돌아올 때 수수료 처리입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그리고 만기가 되지 않았을 때 수수료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거 이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꼭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월 10일이네요. 자, 차변 3번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금액은 1880불. 또 차변 3번 수수료 비용 831번인가요? 수수료 비용 맞네요. 금액은 얼마? 120불. 그리고 대변 4번 받을 엄이죠. 받을 엄. 그렇죠. 성진. 그렇죠. 걸어주시고 200만원. 예, 문제없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11월 8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상록 빌딩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아, 보증금의 거래처 코드는 기재하기로 한다. 당연히 보증금의 거래처는 기재돼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은 부동산을 빌려오는 걸까요? 빌려주는 게 될까요? 지금은 보통 예금에서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빌려오기 때문에 돈을 주잖아요. 임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임차 보증금 지급하는 겁니다. 문제를 잘 보시고 임대인지 임차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잖아요. 돈을 줬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빌려오기 때문에 돈을 주잖아요. 빌려오는 것을 무엇? 임차. 그리고 보증금이니까 보증금. 임차 보증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보증금은 500만원이고요. 계약금은 없고요. 중도금도 없고요. 잔금 500만원은 뭐 11월 8일. 지금 11월 8일이니까 보증금 주는 거네요. 차임 50만원. 원정은 매월 20일 후불에 지급한다. 자, 차임이란 말은 달세, 즉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니까 지금은 임차료와는 관련이 없죠. 임차 보증금만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임대차 계약서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차 보증금 5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은 임차와 임대입니다. 임차는 내가 빌려오는 것이고 임대는 내가 빌려주는 것이 됩니다. 임차 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임차기 때문에 빌려오기 때문에 보증금은 지급해야 되고요. 임대는 내가 빌려주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야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임차와 임대의 구분이 가능한가요가 되겠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이며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이 되겠죠. 돈은 500만원이고 자, 보통 예금으로 돈을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습니다. 대변 또는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자, 임차 보증금 상록이 그렇죠. 그려줘야 되겠네요. 11월 8일입니다. 18일. 11월 18일. 11월 18일이 아닌가요? 8일이네요. 8일. 제가 오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날짜가 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날짜에 주로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오타는 양해 바라겠습니다. 차변 3번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보증금 그랬지는 상록이 자 됐고요. 금액은 5뻘뻘. 대변 4번 보통 예금이죠. 탭키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1월 30일 서연 상사의 외상 매입금 422만원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원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할인이 됩니다. 핵심 내용부터 볼까요? 회계에서 나오는 할인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할인은 매입 할인. 지금이 그렇죠. 외상 매입금과 할인, 매입 할인이 된단 말이 됩니다. 다음, 외상 매출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할인은 매출 할인이 되고요. 어음 이야기가 나오면서 할인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는 거 이거 체크하셔서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난이도를 좀 있는 문제로 출제한 것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갚아주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외상매입금 422만원을 일찍 갚아주면서 2만원 할인받고 420만원을 당좌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수표 4당 나면 내가 발행했죠. 당좌예금이 됩니다. 자,
출제위원회 출제 의도는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에 관련하여 알고 있나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계정 과목 한번 찾아볼게요. 외상 매입금은 외상 매입금 문제였고요. 이 2만 원 할인받은 것은 외상 매입금 플러스 할인이 되니까 매입 할인 2만 원. 그리고 420만 원 당좌 예금이 되겠죠. 크게 문제없고요.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변 또는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입금 서연 상사가 되겠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11월 30일날 입력하러 갈게요. 자변 3번 외상 매입금 251번 서연이죠. 서연 금액은 4220불. 다음 대변 4번 매입 할인이죠. 자, 여기에 매입 할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상품 매출에 따른 할인이기 때문에 148번 매입 할인을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20불. 그리고 대변 4번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420만원.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 12월 6일 대표자 개인 차량 과태료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입니다. 간단 글의 내용은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하는 내용이고요.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인데요.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적 지출은 인출금이 되고요. 전산에게 이거 FAT 이거에만 나오죠. 법인 기업의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인데요. 전산에게 1급 이상에서만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죠. 그리고 회사 차량의 과태료와 범칙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자, 이 차량 과태료가요. 회사 차량이었더라면 이것은 뭐 세금과 공과였어요. 그런데 이 차가 대표자 개인의 차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되겠다? 인출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출제 의도는 대표자 개인적 지출 회계 처리가 가능한 거요가 핵심이 됩니다. 자, 인출금 크게 문제 없죠? 현금입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12월 6일입니다. 차변 인출. 인출금 금액은 얼마? 60불. 대변 4번 현금이죠.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12월 10일. 다음은 영업팀 800번대죠. 그렇죠. 임직원과 식사 비용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BC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BC카드 나왔네요. 이렇게 카드가 놓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이 되고요. 두 번째,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용카드는 고불제 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체크카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체크카드였더라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에서 돈이 지급된 겁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뽕사부고요. 금액은 13만원이네요. 자, 이런 것들을 알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카드 결제입니다. 자, 그렇죠. 임직원 식사비용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임직원 식사비용 13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 좀 많죠.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카드 결제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고요. 즉 이 순간에 돈을 안 준 것이며 체크카드는 당일날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돈을 안 주거나 안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카드사를 반드시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먼저 거래처에 밥 사줬으니까 접대비 13만원. 돈을 안 줬죠.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 지금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미지급금. 다음 비용이 발생되었네요. 그러니까 뭐 비용은 차변이죠.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BC카드. 이렇게 카드가 놓으면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체크카드로 내가 결제를 했더라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보통예금 또는 당좌예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에 이게 체크카드로 결제했었더라면 이 대변이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문제에서 체크카드는 보통예금과 연결되었다. 체크카드는 당좌예금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여지까지 제가 문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이왕이면 체크카드, 자 지금은 체크카드로 내가 결제한 거고요. 두 번째로 체크카드로 결제받는 경우가 있겠죠. 결제받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방금 한 거고요. 신용카드 결제 처리와 100% 동일합니다. 이유는 체크카드로 받으면 2일에서 3일 후 카드사마다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달라요. 후에 입금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걸로 처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신용카드 결제와 체크카드 결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내가 돈을 줬다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하지만 체크카드로 결제했으면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입니다. 그리고 내가 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뭐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체크카드로 결제로 받는 경우도 신용카드처럼 이틀에서 3일 후에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수금 또는 외상매출금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우리 카드에 관련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셔도 됩니다. 12월 10일입니다. 입력하러 갈게요. 11 4변 3번 적대비 813번이네요. 금액은 130불.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BC 13만원 예 12월 10일 적대비 미지급금 BC카드 금액 13만원씩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이며 이 핵심 내용 있죠. 핵심 내용은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열심히 이렇게 일일이 적고 계신 분 있죠.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뭐 권장합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 바쁘시면은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 파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시간이 아마 상당히 절약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뭐 천천히 화면 정지해서 적어주시고 바쁘신 분은 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바로 메일로 발송해드릴 테니까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좀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자 이거 영상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 꽉 눌러주시면 점수가 5점씩 팍팍 오른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5점씩 팍팍 증가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어요. 수정하는 문제네요. 5번 9월 29일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10만원은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로 판명되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운반비죠. 운반비는 살포 팔다죠. 간단 거래 내용은 상품 판매에 따른 운반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품 판매에 따른 운반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는데요. 핵심 내용은 운반비입니다. 살포 팔다. 살 때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따로 기록합니다. 지금은 지급한 운반비가 상품 매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처리해줘야 되겠네요. 9월 29일입니다. 입력하러 가볼게요. 09월 29일 자 차빈이 운반비로 되어 있죠. 이 운반비는 팔 때였죠. 구입할 때는 살 때는 무엇을 살 때였습니까? 상품. 그래서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으로 바꾸어주면 되겠네요.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2번입니다. 12월 5일 통장에서 출금된 50만원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성진 상사에 대한 외상 및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일단 12월 5일날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일. 자, 차빈의 12월 5일이죠. 5일. 자, 보니까 가지급금인데요. 이 가지급금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외상 매입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입니다. 가지급금 대신에 외상 매입금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수정하는 문제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성진 상사로 나왔죠. 성진.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 거래처를 걸지 않으면 전산에게 2급에서는 1점 감점이고요. 전산에게 1급 이상에서는 0점 처리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셔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산 문제네요. 10월분 영업부 직원 급여 250만원이 미지급되었네요. 자, 이 내용은 급여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미지급이니까 못 줬단 말이죠. 얼마? 250만원을. 따라서 이 내용은 급여 250만원을 못 지급한 내용입니다. 급여는 급여고요. 항상 수익과 비용의 이응과 예상은 이 순서대로 제가 번호 붙여두었죠. 이 순서대로 꼭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1번 칸, 2칸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돼요. 지금은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요겁니다. 앞에 거 먼저면 선 모시면 민데요. 지금은 못 지급했죠. 그러니까 미.
다음 이 칸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겁,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금은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겁. 근데 미급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잖아요. 지자를 붙여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세요.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입니다.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부채니까 어디에? 대변. 그러면 차변은 급여가 되겠죠. 구분은 3번, 4번. 자, 수동분계는 12월 31일입니다.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 3번, 급여 801번, 금액은 250만원. 2500불. 대변 4번,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금액은 250만원. 예, 입력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3월 2일. 12개월분 마케팅 부서 사무실 임차료네요. 기간이 나왔습니다. 2,4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 계정인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네요. 월할 계산할 것.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일 문제 나와 있죠. 언제까지? 3월 1일 끝까지입니다. 나와 있고요. 1년에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이니까 나누기 12를 하면은 12개월 한 달에 200만원이죠. 자, 이게 언뜻 보면 3월 말일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600만원이지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봐야 되겠죠. 하루 상간이니까. 그래서 200만원이고요. 이거 돈 계산을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마치 3월 31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2월 28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달이지 않습니까? 월할이니까. 그리고 요게 10달. 그래서 2000만원과 400만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 문제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 아닙니다. 지급 시점에서 무엇으로 처리했습니까? 선급 비용으로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지급 시점에서 뭐? 선급 비용입니다. 참고로 선급 비용은 자산이죠. 자, 주고받는 시점에 자산, 선급 비용, 즉 이날 선급 비용 또는 선수 수익 부채로 처리한 경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앞에 돈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앞에 돈이 당기분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줄어들어야 되니까 언어변의 대변에 나와야 됩니다. 왜? 줄이는 내용이니까. 자산 자리가 차변이지 않습니까? 당기분은 얼마다? 2000만원. 그래서 선급비용 2000만원. 상대 계정은 임차료가 되겠죠. 임차료 200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 난이도가 제법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결산은 좀 잘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무튼 12월 31일날 차변 3번 임차죠. 임차. 819번이죠. 금액은 얼마? 20불불. 대변 4번 선급이네요. 선급. 선급비용 2000만원. 예, 크게 문제가 없네요. 3번. 자, 단기 본사 영업부의 감가상각비 구하는 해요. 자동결산이죠. 비품과 차량 운반구입니다. 순서는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자동결산 한번 볼게요. 어디에?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0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F 감가상각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세로 블록이 뭐 한번 볼까요? 없네요. 없어요. 자,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되니까 컨트롤 F 뭐부터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비품이네요. 비품. 컨트롤 F 비품. 자, 비품 금액이 얼마였나요? 93만원. 930불. 그리고 차량 운반구네요. 바로 위에 있네요. 위에 차량 운반구 얼마? 25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잘못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비품 찾고 500분대 하면 안 되죠. 800분대 해야 됩니다. 본사니까 0 엔터 0 엔터.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래쪽에 감가상각비 800분대 확인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 930불. 그리고 차량 운반구가 얼마? 25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동결산은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전표 추가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6-4번도 보니까 자동결산이었어요. 실용, 신한권, 컨트롤 F 똑같습니다. 감가상각이니까 컨트롤 F 실용, 실용. 자, 찾아지죠?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50만원 500불. 그리고 소프트웨어 70만원 700불. 뭐 이렇게 입력을 찾아서 하나씩 정확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동결산은 끝이 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어떤 거? 자, 방금 이렇게 하면 6점인데요. 이거 눌러주시면 6득점이고요. 이거를 모르고 안 누르시면 0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자동결산을 하면 반드시 전표 추가 이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 흥분하셔서 이거 안 누르시는 분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꼭 눌러주십시오.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예. 자, 저는 여기까지 하면 끝인데요.
꼭 자동 결산하고 나면은 어디에 일반 증표에 갑니다.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이렇게 절차 결대가 넘어왔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꼭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수정하는 조회하는 문제죠. 4월 말 현재, 자, 4월 중 또는 4월에는 4월 한 달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4월 현재는 1월부터 4월까지라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4에서 4까지인지 1에서 4까지인지 4월 중 4월에는 4월 한 달을 의미하지만 4월 현재는 1에서 4월까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정상사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조회하는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산회계 2급에는 이게 없으니까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레처 원장을 조회하면 됩니다. 지금 그레처라는 글자가 있죠? 또는 회사 이름도 있네요. 그레처 원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빠져나오고요. 자, 그레처 원장 눌러주시고 자, 조회기간은 4월 현재니까 01월 01일부터 04월 30일이죠. 4월달은 계정과목은 무엇이었나요? 외상매입금 251번. 자,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레처도 나와있었죠. 그레처는 우정이네요. 점점 눌러서 우정 상사 10022. 자,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외상매입금의 잔액이죠. 잔액 한번 볼게요. 잔액이 얼마? 1110만원 이렇게 찾아지네요. 따라서 정답은 1110만원이 되며 이 조회 문제의 정답은 여기죠. 이런 문제 정답에 여기에다가 1110만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 나머지 것도 다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발생한 이자 비용 중 현금 지급액은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자 비용을 찾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이자를 줬는데 개 중에서 지급한 현금 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정과목이 한 개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라는 글자가 없죠. 정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게 없죠. 계정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종계정원장인데요. 자, 이거는 이자 비용 안에 있는 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시작월을 보니까 몇월 1월부터 6월입니다. 그래서 합계 잔액 산표를 조회하고 없으면 1월계표에서 조회할 거예요. 자, 먼저 합계 잔액 산표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반기 6월 30일이죠. 06월 30일. 자, 이 중에서 이자비용 컨트롤 F 이자 찾으면 되겠죠. 이자 수익 아니고 다음 찾기 이자비용 찾았습니다. 자, 여기인데 자, 여기 보니까 총액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한번 볼까요? 자, 합계 잔액 현금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럴 때는 여기에 합계 잔액 산표에 없을 때는 어디에 1월계표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가서 어디에 다시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 자, 컨트롤 F 이자 이자비용 다음 찾기 찾아졌네요. 이자비용 찾아졌고요. 총 이자는 50만원인데요. 자, 금액이 두 개죠.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현금 여기 나와있죠. 만나는 거 얼마? 32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3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잔액산표에 없으면 1월계표, 1월계표에 없으면 합계잔액산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없으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찾으면 이 다섯 개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소모품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의 차이를 물어봤네요. 자,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란 글자가 없죠.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도 없네요. 계정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나요? 소모품비 나와있죠. 그래서 총계정원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총계정원장 뚜둑 여기 있네요. 또 몇 월부터 몇 월? 1월이죠.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 계정과목은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비 800번 되죠. 830번 830. 자, 무엇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가장 많이 지출한 금액과 가장 적게 지출한 금액이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금액은 67만원이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지출한 금액 한번 볼까요? 33만원이네요. 요거 두 개네요. 나머지 38만원, 6만원 이러니까 그러면 34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67만원에서 33만원을 빼면 34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찾으면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이름으로서 전산회계 이거 95회 실무 강의는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빡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